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후쿠오카에 있는 텐진 파르코 백화점에 왔는데 여기 이제 무기와라 스토어예요.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그때 아마 이 똑같은 기계로 저 아시는 지인분께서 영업종료 능력사로 나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세팅을 끝내버린 적이 있었죠. 오늘 제가 한 1100엔 정도의 요걸 하나 뽑았습니다. 일반적인 뽑기방에 있는 것보다 힘은 조금 센 것 같은데 뭐 스킬이 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 횟수 한번 날라갔네? 한번 뽑고선 3회가 남았었는데 오래 안 하면 시간 초과로 끝나는구나, 이거. 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뽑기방은 이게 드는 힘도 없으니까, 사실. 횟수 한번 날라갔어. 오래 안 하면 좀 날라가나봐요. 오, 약간 드는 힘은 있잖아. 이래야지, 지금. 뽑기방은 완전 스르륵이라서 여기서 계속 잘 뽑으면 또 세팅 안 해줄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해야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뭐야 이거? 지금 저쪽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호시 형이 제일 복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틀렸어. 서버렸는데? 저거 너무 틀렸어. 어?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누르기 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잡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한번 날리고 100엔 넣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3판 한 거네요. 일단 한 번씩 해보고 이 500엔까지 들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어, 이거 못 든다 이거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정빵으로. 그래서 만약에 못 들면 리셋 해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한번 정도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자세가 여간 좋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서, 아! 본체가 눌러버리네. 아, 그냥 500엔 넣을걸. 앞에 들어야 되나? 거기 들어서 지금 빠질만한 이 밑에 군형이 아니라서. 들어! 1세! 왜 못했지? 구간 설정돼 있나? 아, 이 모양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요. 아, 봉태 잘 들어왔다. 들기만 해. 오케이, 나 오른 왼쪽으로 좀 끌고 왔고요. 이제 와서? 아까부터 내가 500원 넣으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잘 들었어. 정말? 아! 잘 들었으면 안 빠졌어. 아, 이제 동전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바꿔달래요. 그래도 뽑기방에서 이렇게. 아, 힘 빠지겠다. 아, 이쪽 이거 좀 들 가서 이쪽 발을 좀 더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잠깐만, 동전을 지금 딱 동전지가 털어가지고 500엔 나왔는데 이거 다 들까?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지. 또, 아니, 또 넣어달라면 되니까.
첫 번째 건 좀 잘 뽑았었는데. 어, 일단 왼쪽으로 좀 끌고 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주제곡 이거 저작권 위험 있는데 이거 공식 스토어라 노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옆으로 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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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꽉 채워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 또 애매하게 횟수 남지 말고. 나오면 놔줘요. 응? 나오면 놔줘요. 해쳐보여? 그렇지. 세 번 남았는데, 한 두 번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아까 저기까지 안 가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직접 하는 게 뽑기방보다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 실리콘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재질이. 나왔다. 아! 야, 이거 두 번도 까지까지 한데. 지금은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조금만 더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고. 오므리오? 이야, 이거 한 번 남았는데. 아, 100엔 정도가 더 될 것 같군요. 살짝 들어보자. 근데 이게 아 앞에 들어야 될 것 같아. 음에 혼자 가봤네. 자, 돈을 바꿔왔고 교환기가 별도로 있진 않네요. 아, 죽었다. 너무 앞으로 간 것 같은데. 봐. 아니 근데 이게 안 그러면 걸린다니까? 걸리면서 가야지. 왜 걸린다는 거지? 그거 타듯이. 여기 역 끝머리 들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밑에 꺾여진 부분을 받쳐서 들지 않으면 그냥 스르륵 올라온다니까. 핫! 오, 그렇지. 됐다 됐다. 야리마시다네. 오메데토. 아. 더 살짝 저기 모서리 안 들리네. 결국 얘가 밑으로 받쳐 들고 가야 돼. 뭐 요정도 들으라고? 쳤다. 제 밑에를 파고 들어서 들어주면 안 들어요. 아, 저기가 안 들어요. 결국엔 왼쪽으로 다 끌고 오면서 그냥 서버려야 되니까. 누르기 떼굴떼굴 글로글로 우와 안 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네요. 밑에를 맞췄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저 완전 밑에 들어가지고 뒤로 쓰듯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밑에 받치지 못해요. 각진 부분에 이 본체가 딱 걸려버려. 됐다. 그럼. 야, 안 들리네. 여기도 케어 해주나? 이걸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처음에 했던 그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요 공 바로 옆에? 저 밑으로 가니까 아예 들지는 못하네.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저 봉. 여기 요 공 바로 옆에. 딱 여기 해가지고 옆으로 점점 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는 들었잖아. 드는 위치에서 계속 해갖고 이 위치밖에 답이 없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정확히 이렇게 안 돼있고 유격이 있어. 밑에 있는 게 왼쪽 게 더 밑으로 가 있네. 들어가겠다. 어, 됐다. 나오겠지. 옆으로 안 나오겠지? 어, 다 썼어. 아, 이거 되게 쉽게 뽑았는데. 아이. 이렇게 되면 못 들어. 스미마셍. 아. 나왔어? 꼭 쉽게 뽑은 거는 방송에 못 내고 이렇게 말리는 것만.
이야 진짜 나올 듯 말 듯 하는구나. 아 이것도 근데 자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한거지. 어쨌든 뽑기만보다 싸게 뽑는건 맞아요. 뽑기만에서 반포 하나 뽑으려면 거의 3,000엔 이상 써야돼요. 그것도 스미마생 한 두세 번 외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이렇게 뽑고 봉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루피 봉투를. 저기에 다른 캡슐 뽑기도 하나 있는데 저것도 한번. 제가 볼 땐 그냥 락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건 뭐지? 피규어 맞나? 아 이거 보면 피규어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기 이쪽엔 글리터도 있고. 이게 월콜인가 보다. 여기 글리터도 있어요. 긁어. 아 힘이 없네. 나는 긁어서 떨굴려 그랬거든. 어차피 이건 랜덤으로 밖에 안 되니까. 아, 여러분들 이제 굿즈 뭐 파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의 한 2년 반, 3년 전쯤에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요새는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런 미니 인형들도 아직 종류가 좀 많이 추가됐네요. 이런 굿즈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무기와라 스토어라고 그 원피스 전문 스토어라서 그때도 여기 바깥에 사보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사보. 아 진짜 탐나네. 홍성 스프레 하나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뭐 뽑아요? 안 들어갔는데 던질까요? 던질까 말까? 어? 뭐야? 뭐야? 오! 오! 랜덤이 바로 터져. 어, 유레카. 아, 이거 잡을 걸. 아, 이거 하는 이거 랜덤이었나? 오! 나도 고민하는데. 랜덤이야. 아, 이게 스틱스 글리터 피규어를 이렇게 세팅해 놓는구나. 어, 이 세팅법 탐나는데? 봐! 랜덤이지. 아저씨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릴 수가 없네. 좀 아까 랜덤 터졌을 때 막 자석 잡듯이 잡잖아요. 뭐 나왔어 저분들? 만화책. 아, 이건 홍대 원피스 카페에도 팔긴 팔던데. 초판 이즈는 아직도 있네. 어우 이게 다 우리 짐이에요? 네. 아니 우리 짐. 신상. 아 이거 탐난다. 원피스 가방. 이건 이제 일본에서만 파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로키 런닝맨이라고 굉장히 비쌉니다. 15,000엔 플러스 택스 포함해서 16만원 돈인데 아 17만원 돈이네요. 저희 제일 복권하고 있는데 형 끝났어요? 제일복권 통털이? 어 통털이 한 통 다 샀어요 형?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21장이 이미 나가있었어. 그리고 피규어 2개 나가있었어. 아 새거가 아니었어요? 너는 지금 새거? 새거 하고 있는 거야? 뭐 나왔어? 10개 하나 나왔어. 에이스 나왔어. 10개 하나? 저는 이제 어제 그 점프샵에서 그 게이드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뭐 더 추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괜히 이 형 같이 이득받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개 털리는 바람에. 아니 뭐 개 털릴 정도 아니지. 아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한 5,000원 정도 싸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피규어 챙기고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마지막 일정이라서 1박 2일로 짧게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캡슐 어떻게 됐어요? 바꿨어요? 알았어요. 글리터로 줘요? 어. 어. 야, 그거 물어봤는데 좋은 세팅법이야. 가운데를 딱 잡아야 된대. 랜덤이 아니라? 랜덤이란 얘기지. 그렇지. 랜덤에 뭐
뽑기방 사장인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